요만한 올챙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찍어요? 이번에 진짜 잘 컸죠. 와, 얘 운이 진짜 희미한 것 봐. 와. 자,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우선 2주 연속 똑같은 애들 찍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안 찍겠습니까? 아, 자, 요만한 올챙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찍어요? 이번에 진짜 잘 컸죠. 와, 얘 운이 진짜 희미한 것 봐. 와, 올챙이들이 요만한데, 죄다 요만하거든요 올챙이들이. 이걸 제가 어떻게 안 찍습니까? 이거는 아, 개구리 농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요만한 올챙이는 못 참지, 절대 못 참지. 하고 여기 앞다리 나온 친구도 있네요. 깔끔한 포닷입니다. 제가 말했죠, 이번 얘들은 최소한 포닷이라고. 얘는 그 최소한입니다. 근데 색깔이 살짝 허여멀건한 게 민트급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살짝 던져주자고요. 들어가라 물. 얘도 앞다리 나왔다. 깔끔한 포닷. 그리고 어딜 도망가 너희 자식. 그리고 라임 알비노 느낌 강하게 나죠? 일단 근데 확실한 거는 다 개구리가 돼봐야 돼요. 전 올챙이 때 얘는 노라인 되겠는데, 얘는 뭐 민트 되겠는데, 블루 되겠는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개구리가 돼봐야 됩니다. 얘들 이쁜 거 보세요. 어딜 도망가. 못 도망간다. 뭐 이런 애들 딱 봐도 노라인 각이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되면은 눈이 나온다니까요. 이쁘다. 와, 진짜 이번에 진짜 잘 컸어요. 사이즈 보세요. 야, 여기서 제일 큰 얘를 하나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여기 또 앞다리 나온 게 있네요. 아까 걘가? 근데 도망가지 마. 아주 귀엽습니다. 앞다리 나온 애들이 꽤 많아요. 저기도 한 녀석 가고요. 와, 올챙이 한 마리 한 마리 어떻게 이렇게 다들 크지? 얘도 무늬 예쁘게 나올 것 같아. 그 색깔 확실히 민트 느낌으로 자랄 것 같아 보이죠? 와, 이쁘다. 와, 예쁜 애들 진짜 많습니다. 이번 애들은, 참고로 올챙이는 조만간 분양을 종료할 거예요. 중단할 거예요. 이제 개구리로 키울 거예요. 그래서 올챙이 입양을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데려가지 마세요. 단 제가 개구리로 키우게. 이번에는 올챙이가 마리수가 적어서 솔직히 말해서 올챙이 분양을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많이 분양이 돼가지고, 지금 보세요, 몇 마리 없는 거.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분양했어요. 데려가지 마세요 올챙이 그냥. 이제 슬슬 품절 걸긴 걸어야겠네요. 해서 개구리로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개구리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 따라서 3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알량농장이었고요. 먹이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은 마쳐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이제 먹이를 줘볼 건데 먹이 주기 앞서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복스럽게 앉아있지 않아요? 완전 복두껍이 자세. 퀄리티도 좋아요. 포닷인데 무늬가 조금 작은 포닷이네요. 보컬 포닷이라고 하죠? 색깔도 이쁘고 너무 귀엽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완전 귀엽죠? 너무 귀엽다. 자, 일단 먹이를 줘놓은 상태고요. 먹이는 냉동짱구벌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게 주식이에요. 물론 주식일 뿐 이것만 먹이진 않아요. 자, 이렇게 떨어지면은 애들이 막 냄새를 맡고 찾아가서 옴점점 하고 주워 먹습니다. 이때는 되게 공격성이 증가해요. 지금 손가락 넣죠? 제 손가락도 물어뜯어요. 지 친구들도 물어요. 보세요. 방금 지 친구 물라했죠? 막 저렇게 냄새를 맡고 상당히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하고 당이 떨어지면은 가서 옴점점 하고 먹어요. 보면은 이제 앞다리 난 애들이 꽤나 보이네요, 물속에. 이제 슬슬 애들이 다 자랄 때가 됐죠. 와, 이런데 진짜 크기 이쁘다. 이렇게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먹습니다. 이게 완전히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쪽도 먹여주고요. 먹이를 일단 조금만 넣어줬어요. 왜냐, 영상 찍기 직전에 먹이를 한번 더 줬거든요. 그래서 애들 과식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일단 맛보기를 줬고요. 그래도 반응은 잘 나오네요. 얘들 갈색 나온 애들이 너무 이쁜 애들이 많구나.
아, 이번에 노라인 퍼펙트 패탈리스 얼마나 나와줄지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부모 개체 둘 다 거의 퍼펙트급이기 때문에 엄마 개체는 완전히 퍼펙트고 아빠 개체는 거의 퍼펙트급이기 때문에 아, 진짜 퀄리티 좋게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 너무 기대돼. 여기는 이제 많이 떨어졌네요. 아, 이렇게 떨어져 완전히 가라앉잖아요? 그럼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좀 줌 땡겨볼까? 그래도 애들이 밥 먹은 직후라 그런가 아, 드래프까지 반응이 강하게 나오진 않네요. 그래도 딱 생긴 거 보면 알잖아요. 먹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란 거. 얼마나 먹으면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펼쳐 있겠어. 아, 그래도 먹네요. 여기서 구해볼까? 이렇게 와구와구 뜨덩 없습니다. 와구와구 이렇게 먹어야 풀린 울챙이지. 이게 우유챙입니다. 아구 개구리 이제 앞다리가 나와서 꺼낸 애들 세 마리. 다들 퀄리티 장난 아니죠? 꼬리가 들어가면서 발색이 좀 더 선명해질 거예요. 아, 이번에 좀 기대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고 또 내일 아침에 오면 출근하면은 또 얼마나 애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까요? 아, 저는 요새 진짜 이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생명 울챙이를 불을 보는 재미. 아, 진짜 너무 즐거워요.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일은 얼마나 컸을까? 내일은 몇 마리가 올라올까? 내일은 얼마나 예쁜 애들이 올라올까? 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애들 보는 게. 자, 일단은 그렇고요. 영상은 이제 마쳐볼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영상도 아까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2주 연속 같은 애를 찍어서 죄송하다고. 근데 다음 주 영상도 애를 찍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크고 퀄리티 좋은 애들이 얼마나 예쁜 개구리가 됐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애들 찍을 건데 여러분들이 싫다면 댓글로 다른 생물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그냥 딴 애를 찍을게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와 같다면요. 이런 애들이 얼마나 예쁜 개구리가 될지 얼마나 귀여운 애들이 될지 저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고요. 영상은 진짜로 마쳐볼게요.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